이제 정치권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그 안철수가 뭐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 예, 좀 복잡해지는데 안철수는요. 뭐 자기는 돼 있고 출마 선언문에서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 아, 얘기했지. 문재인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안철수는 이제 그게 문재인이가 아니고 우리 자유파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자유파 분열시키고. 네. 이 안철수가요. 왜 그래? 안철수가 이제 그 아름다운 양보 뭐 조절 했잖아. 웃기고 하네. 근데 전부 다 양보한 게 좌파한 데만 양보했지. 그러니까. 우파는 게 끝까지 분열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박원순 있잖아. 자기가 50% 박원순 5%인데 그걸 양보해가지고 사상 최악의 서울시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양보하지 말았어야지. 그걸. 박원순 양보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단일화가 또 양보했잖아.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 때. 물론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 하여튼 자유파의 적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틈날 때마다 문재인의 구명줄이 돼준 거예요. 틈날 때마다 이게 문재인 도와주는 구명줄 해놓고 우리 우파한테 양보한 적이 없어. 네. 저번에 대선할 때도 홍준표하고 끝까지 붙다가 그래. 분열해가 졌죠. 네. 홍준표하고 네. 둘이 합치면 문재인 이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 할 때 김문수 양보 안 해가지고 3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끝없이 우파한테는 분열 시켜서 패배하게 만들고. 좌파한테만 양보한 이번에 이 안철수가 이번에 양보하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나는 이 나온 데는 자체가 이번에 안철수하고 이게 지는데 안철수는 뭐 코리안 시리즈 우리 야구로 치면 자기는 이제 밑에 준 플레이오프 안 하고 나 바로 이게 직행가 플레이오프 갈 테니 너 국민의힘에서 준 플레이오프 너들 싸우고 이긴 놈하고 올라와라 이거 이긴 사람하고 코리안 시리즈 하자 이건데 그다음에 이제 저 민주당하고 코리안 시리즈 하자 이런 전략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국민의힘 후보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안철수가 만약 이기면 그것도 문제고요. 아, 안 되지. 자기는 이게 왜 부전성으로 먼저 올라갑니까? 지금 뭐 리그 우승했어? 언제 리그 우승했어? 저는 안철수가요. 딱 하나 제가 평가한다면 지금 모든 기득권 버려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와가지고 뭐 경선에 불소식이든 뭐든 경선을 가지고 검수이기면 이거 그 정도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오히려 딱 중앙에 서가지고. 먼저 일이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안철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 그러네. 저는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안철수 그 우리 우파가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 지적대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야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안철수를 찍어주거나 밀어주면은요 결국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아주 후보에서 저 제명시켜야 돼.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안철수를요. 짐승우랑 네. 비유해보면요. 가만있어 봐. 이건 선거법 위반되는 거 아니야? 후보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한번 본인 하는. 주장 논평등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상관없으니까. 예. 아, 내 생각이야. 뭐. 안철수를 이제 그 짐승우랑 비유해보면, 원래 정치인은요, 마키아벨리 있잖아요. 네. 마키아벨리가 정치인은 군주로 사자의 용매. 사자의 용매. 하고 이제 여우의 지혜. 여우이잖아. 여우의. 지혜. 이게 그 정치인은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네. 사자와 여우. 근데 안철수는요. 좋게 말하면 순한 양. 좋게 말하면 네. 순한 양. 사람을 순하게 보면 순한 양. 네. 근데 그 양이 옛날에 처음에는요. 좀 이게 참신하고 신선해서 양이 좀 귀엽고 보송보송의 털도 좀 이게 귀여운 양인데 지금 이제 8년 동안 정당을 뭐 왔다 갔다 탈당하고 정당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신선미가 완전히 떨어지 버니. 아, 썩었어. 진짜 오래된 늙은 양? 좀 보기 흉한? 그, 저, 털도 막, 그냥, 저,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더럽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병균도 예. 도덕도덕 묻은 예. 그런 양. 가까이 가기도 싫은 양. 예, 그러니까 그런 양입니다. 안철수가요. 처음에 그 새정치 연합이라고 만들었다가 문재인하고 합치가지고 새정치 또 민주연합 이랬다가 또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또 이게 나중에 바른정당하고 합쳤다가 또 이게 너가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도저히 정당을 몇 번 만들고 몇 번 탈당하고 했는지 정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나가야 될 때하고 안 나가야 될 때 들고 날 때 있잖아. 네. 이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진짜 그때 박원순하고 나한테는 안 나가고 반대로 해. 네, 철수하고 또 이게 반대의 경우는 나가고 그러니까 아, 정말 이렇게 저는 들고 날 때를 모르는 항상 이게 그 판단 착오하는 이런 걸 처음 봤고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안철수는
사람이 없어요. 멘토들이 다 떠나가. 제일 처음에 멘토가 윤여준. 윤여준이라고 있잖아, 우리 네. 책상. 네. 그 다음에 김종희도 원래 네. 멘토였어요. 맞아, 맞아. 지금은 관심 따지만. 그 다음에 최장집, 고려대 교수 있잖아. 네, 맞아. 우리 유명한 최장집. 그 다음에 장하성도 멘토였습니다. 맞아. 좀 문제는 같지만 장하성. 다 끌어들였다, 다. 그 다음에 이상돈, 뭐 손학규. 전부 이 주위에 좋은 멘토들이 많았는데 다 안철수한테 너무 실망해 떠났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이 없는 혈혈단신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게 어떻게 뭘 되겠어요. 표만 분산하지. 지금 안철수 너무 이게 필패라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안철수는요. 네. 국민의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백의종군 하면서 이번에 문재인 심판에 한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게 본인이 후보 돼가지고 직접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저는 자유파에 네. 또 발등을 찍는다. 이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철수는 마지막 사는 길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이고 아니면은 토사구팽 지켜야 돼. 예. 자. 그래서 안철수한테 한자로 네, 제가 결론 내리면 안철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뭐 자꾸 이게 혼자에게 분열해가 놓지 말고 우리 그 중국의 그 한나라 할 때 한 전한 후한 이렇게 한나라가 둘이 나눠지잖아요. 예. 그 후한서 역사책에 보면요 이런 게 구절이 있습니다. 불입호혈 호랑이 굴 호혈 호랑이 굴에 불입 들어가지 않으면 부덕호자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자 안철수 뭐 좀 하려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백의종군 하면서 초심으로 밑바닥부터 새로운 게 한 달의 심정으로 이래야지. 자기는 뭐 떠받들이 되니까 너가 이긴 사람 다 와가지고 너가 하고 내하고 연합을 한번 해보자. 꿀값도 이런 이게 기득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불입호열이 아니면 불입호열다면 뭐가 있어? 부덕호자. 부덕. 8자입니다. 불입호열.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부덕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덕자 부덕, 얻을 덕자잖아. 부덕? 호자 호랑이라는 애를 얻을 수 없다. 아 호자를. 호랑이의 자식을 얻을 수 없다. 옛날에 김영삼 야, YS가 3당 합당을 왜 했어요? 야. 아니 군사 정권 노태우 그거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않냐. 이래가 3당 합당해가지고 자기가 호랑이 그렇지. 잡아가지고 대통령 했잖아 김영삼. YS. 그렇지. 그럼 이게 안철수도 이제라도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와라 이거지. 호랑이 잡으려면. 그래서 네가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세습, 세습까지 뭐 합니까? 그렇죠. 다 멘토 떠나고 지금 뭐 이태규하고 권은희 밖에 더 있어요? 국민의힘은 미안하지만 호랑이 굴은 아니에요. 뭐 어때? 그저, 그 약간, 뭐, 뭔 굴이야? 고요태 굴도 아니고, 그 약간 저, 하이에나 굴도 아니고 저 여우 굴이라든가 뭐 약간 그 저 늑대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이런 거 뭐 그렇다 치고. 네, 아 그렇다 치고. 예. 호열 부덕호자. 아 예. 좋다 이거. 드러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나경원. 아 서울시장, 서울시장 나가야지. 나가. 만약에 이제 안철수 뭐 자기 뜻대로 다 돼가지고 국민의힘에 이긴 사람하고 뭐 자기하고 이래 결선 투표해가지고 옛날에 박영선이하고 박원수 있잖아. 한 것처럼 예. 박영세가 민주당 후보되고 박원순이 경선했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도 이게 나경원이가 제일 낫지 않나. 아, 나름대로는 지금 이게 오세훈도 뭐 움직임 있지. 오세훈은 시장을 이게 옛날에 했고 본인이 그날에 원죄가 있어 가지고 박원순 시킨 죄가 있잖아. 원죄가 있어. 예.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도 보면 이게 지금 안철수하고 나경원이가 좀 잘 나와요. 예.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팩트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요. 어제 그 검찰에서 나경원의 혐의를 13개를 다 무혐의했습니다. 맞아. 제가 이게 무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개 고소고발하는 놈들 이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 상습적으로 고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 언론. 그 무고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계속 이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름까지 또 바뀌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딸의 뭐 성적 조작 입시 비리부터 아들 있잖아요. 많이 당했어. 그랬네. 정말 이게 그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13개가 다 이게 불기소되고요. 근데 하나가 또 찝찝하게 뭐 약간 시간 남은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아들이 뭐 논문에 그 1저작이고 4저작 논문 하나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외국에 자료가 안 오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판단하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이게 불기소 무혐의로 보고요. 결국은 이제 깔끔하게 13개는 이제 그 불기소 무혐의로 끝났고. 아니 근데 나경원 아들은 저 누구야 조국 아들 딸하고 다른 게 저 여기 변호사잖아. 미국의 변호사 로스쿨 가려면 엘셋이라고 있어. 예. 그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거 만점 받았어. 그러니까요.
아, 여기는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야. 네. 차이가 여기는 조국의 아들을 아까 이게 저희가 2부에서 했잖아. 조국의 아들을 조지 워싱턴의 시험 볼 때 못 풀어가지고 저것마 저것마가 딱히 풀어가지고 번역해줘가지고 풀었잖아요. 조국 아들은. 그런데 나경원 아들은요. 세인트 폴 고등학교 나와 예일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학 수학 능력 있잖아. 대학 수능 시험은 SAT라고 해요. SAT. SAT는 2400점이 만점이야. 2400. 거의 다 맞은 거야. 근데 2370점. 그냥 거의 다 맞은 거예요. 30점, 2370점. 하나인가 두 개 틀린 거. 그 다음에 로스쿨하고 입학. 그건 박사님 말했죠. 180 만점에 만점. 만점. 그거 외국인이 만점 못 맞아. 미국 놈들도 못 맞아. 그거 만점. 우리나라 이게 국가를 빛낼. 아이, 그럼. 또 군대도 들어갔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인재를 갖다가 뭐 논문이 사저자 그게 뭐 논문입니까? 사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고발해가 1저자도 무혐의 받았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조국이가 측에서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 나경원 대 놓은 게 출산 아닙니까? 그저 지금 출산 증명서 야 제가 옛날에 공개했고 원정 출산해 가지고 뭐 군대 안 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이게 욕을 했습니까? 비열한 놈들. 근데 나경원 의원도 이게 참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해명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깠어,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 소견서를 냈더니 또 막 의사들까지 이제 잘 나서 소견서만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또 이번에 이제 그 외국에 나갈 때 출입국 있잖아요. 네. 그에 2년 동안 나간 적 한도 없어, 애날 때. 외국에 나간 적이. 그럼 뭐 출입국 증명. 유령으로 가서 출산.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제 그 출생 증명서 있잖아. 네. 딱 언제 낳고 애 몸무게 3.몇 킬로 계속 다 넣어둔만. 네. 이걸 이렇게 확실히 내놨잖아. 깠어, 예. 그래서 해결됐는데. 네. 근데 또 어떤 대깨문 놈들이. 뭐라 그러죠? 야, 얼마 전에 부산에서 낳았다더니 왜 서울대 병원이냐? 이라는데. 그것도 이게 해명을 받더니. 예. 그때 나경원 의원이 판사 시절에. 부산에서 판사를 했어. 부산에 판사하다가 애를 낳을 때는 급하게 서울에 잠깐 오고 애를 낳고. 아, 그 다음에. 또 애 부산 출생신고도 부산에서 다 신고한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부산에 맞잖아. 병원에 잠깐 하루 이틀 서울대 병원에 오고 애 낳아도, 부산에 살다가, 병원에 애 낳으면, 고향이 부산이지, 고향이 서울대 병원입니까? 그렇지. 내 고향이 구치소에서 애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고향이 서울 구치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나. 아, 그렇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배에서 애 낳는 사람도 있어. 그럼 고양이 배냐? 그러니까요. 비행기에서 애 낳으면 고양이 칼이야? 그러니까 말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또 하나 남은 게 나경원 의원 우리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 패스트트랙 있잖아. 네. 패스트트랙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거거든. 요거 이제 계속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걸 이게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또 유죄도 큰일 나잖아. 네. 근데 나경원 어머니 서울시장이 됐다. 그럼 이게 법원에서도 서울시장을 패스트로 날릴 수 없잖아. 나경원이 못 날리면 다른 국회의원도 다 못 날려. 왜? 원내대표니까. 저는 이런 정권의 부당한 탄압 있잖아.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되는 것도 괜찮겠다. 아, 얼마나 이 탄압을 많이 받았나. 아니, 그걸 그릇이 까미잖아. 딱.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정치 경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식과 덕목이라든가. 서울시장 까미지. 뭐, 네. 너무 이게 또 제가 너무 낙경 뛰어들면 댓글에 욕할 분은 있을지는 모르는데. 뭐, 조은희 이런 분도 훌륭하죠. 서초구도 이게 백신 접종 다 하겠다. 아우, 그 양반 훌륭해. 조은희 서초구청장. 네. 백신 접종 다 하겠다 했잖아. 아, 그 양반 훌륭해. 이런 분들이 훌륭하고요. 아, 훌륭해.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놓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요즘 이게 코로나 와중에 인지도가 중요하잖아. 아. 나경원이 인지도가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박영선도 5선이고. 우리 4선. 뭐, 이렇게 선수도 그렇고요. 아, 여걸들의 뭐, 대결. 그렇죠. 박영선 대 나경원, 나경원 대 박영선. 야, 이거 재밌을 것 같네. 그니까요. 아, 조은희 총장이 올라도 여걸들의 대결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탄압을 많이 받은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에서 반드시 이게 서울시 이번에 탄압해야 되니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탄압받은 걸 가져온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서울시장에 이거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결론을 내려주세요. 결론. 결국 안철수부터 보면 안철수의 그 출마 선언문은 한마디로 보면 이게 결자 해지라고 했거든. 결자 해지. 지금. 내가 이게 박원순 만들어주세니까 내가 풀어보겠다. 아, 나 웃기고 완전.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박원순 만든 거는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이지. 무한 책임을 네. 져야지. 그럼. 자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양보해서 박원순 10년 허송 세월 최악의 서울시를 만들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안 나와야지, 오세훈처럼. 네. 자기가 무슨 이게 결자해지합니까? 자기가 박원순이가 싸놓은 쓰레기,
뭐, 또 방송에 똥이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박원순이 싸놓은 게 얼마나 적폐가 많습니까, 그 서울시. 네. 네. 이걸 안철수가 하나하나 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있잖아. 알렉산더 대왕. 고르디우스 매듭. 이거는 칼로 한 번에 잘라버리대. 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안철수가, 박원순이가 싸놓은 똥을 하나하나 풀 수 있습니까? 에이, 절대. 이거는, 너, 더 싸놓은 거다, 아마. 이거는 다른 우파에. 저 내가 얘기해 줄게. 네. 그 혈액형별로 네. 이게 있어. 어? 네. 예, 화장실 들어갔잖아. 예. 이 서정 변호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ABN. ABN이야? 알았어. 감싸 봐. 저 화장실 턱 들어갔는데, 먼저 갔는데 화장실이 이 변을 물을 안 내리고 갔어. 그러면 O형은 들어갔다면, 에이씨! 그리고 그 보자마자 나와서 다른 데로 가. 예? 그런데 이제 A형은, A형은 탁 갔다가 이거 물을 내리고, 물티슈를 닦아. 닦고서는 물을 한 번 더 내려. 두 번 내려. 그리고서 이제 볼일을 보고. B형은, B형은 이제 딱 있잖아. 욕을 더럽게 해. 막, 개새끼 어떤 개새끼야. 이러고서 물 내리고 또 욕해서. 뭐 이러고서는 딴 데 가서, 그러고서 욕했으면 거기서 놓아야 되잖아. 딴 데 가서 옆간에 가서 놓아. A형은. A형은. 딱 들어갔는데 변이 있잖아. 그대로 앉아서 누워. 내리지도 않고. 똥을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철수, 똥이 있는데 똥을 치우지도 않고, 거기다 똥을 또 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박원순의 똥을. 아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철수는 이제 이번에는 좀 희생해서, 네. 양보해서, 네. 지금 이게 서울시장은 우리가 안철수가 분열 안 시키면 딴한 당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나경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권의 부당한 탄압, 네. 이걸 이게 자꾸 저희가 몸이라서는 안 되고 공격으로 아까 고발한 사람 무고로 잡아놓고 그렇지. 그다음에 앞으로 패스트트랙도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 네. 드립니다. 아, 정리 잘했고요. 하여튼 저 우리 저 보수 우파에는 나경원 인물도 출중하지만 또 조은희 청장도 출중하고 그 밖에 또 아주 보수 우파가 잘 단합해서 누가 되든 잘 안철수의 그 분탕질에 흔들리지 말고 잘 서울시장 자리를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스타, 네. 종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